안녕하십니까 히어로즈 팬 여러분, 전력분석원 정상봉입니다. 조영건 선수가 1회 두 번째 타자까지를 깔끔하게 막아줬는데 타구가 높이 뜨면서 고척돔 천장에 맞는 그런 부름까지 겹치면서 결국 1회를 버텨내지 못한 점이 조금은 아쉬운 상황이었습니다. 최대한 길게 끌어줬으면 벤투스들을 좀 덜 성공하는 경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박종기 선수가 초반에 좀 타이밍을 잘 맞추지 못하면서 볼을 잘 골라내면서 카운트 싸움은 계속 해나갔고 결국 4회에 박종기 선수를 끌어내린 점이 추격할 수 있었던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건희 선수가 올라왔는데 박병호 선수가 사실 홍건희 선수한테 굉장히 강한 모습이에요. 7대2에서 전광판을 때리는 큰 홈런을 만들어내면서 추격의 불씨를 살려냈고, 김혜성 선수가 바이스로 나갔 다이빙 캐치를 해내면서 이날의 승부처를 만들어냈습니다. 경기 전에 잠깐 만났는데 좌익수 나가는 걸 굉장히 즐거워했어요. 전날 잠깐 경기 후반에 나갔는데 공이 안 와서 너무 아쉬웠고, 유틸리티맨으로서의 아주 멋진 모습을 보여줘서 고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 전에 이날 마블리 마코치님과 좀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두산한테 너무 이기고 싶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마코치님이 조영건 선수가 내려간 이후부터는 3점 이내로 막아주겠다고 자신있게 공언을 해주셔가지고, 이날은 마코치님 만날 때마다 심가보다 주먹 하이파이브를 더 많이 했던 날인 것 같아요. 4점을 줬거든요, 저희 불펜 투수들이. 3점보다는 한 점 더 많이 줬지만 멋진 모습으로 펜투수들이 잘 막아줘서 마코치님께서 그런 공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KT와의 1차전은 다소 좋지 않은 흐름의 패배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귀 선수가 초반부터 변화구 제구가 많이 흔들리면서 볼이 많아졌고 투심도 높은 쪽의 존에 제구가 되면서 피안타도 좀 많이 허용을 했는데, 특유의 위기관리 능력을 보이면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해준 점은 굉장히 고무적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컨디션은 안 좋았지만 본인의 투구를 꿋꿋이 해나가면서 6이닝 1실점으로 막아주면서 에이스로서의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데스파이네 선수의 직구가 굉장히 좋았어요. 평균 150km가 넘어 먹고 변화구가 그렇게 완성도가 높진 않았거든요. 볼넷이랑 안타를 만들어내서 계속 스코링 포지션으로 출루를 하면서 기회를 만들어냈는데 좀처럼 적시타가 터지지가 않았어요. 많은 잔루를 남기면서 이날의 타선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8회에 타자들이 집중을 해주면서 상대 폭투를 유도해내면서 2대1로 역전을 성공을 했는데, 8회에 김상 선수가 올라왔어요. 2군에 갔다 오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주무기인 포크볼을 버리고 체인지업을 장착을 해서 왔어요. 멋지게 통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보기 좋고, 첫 타자 황재균 선수에게 2루타를 맞고 아웃카운트를 착착 잘 잡아나갔는데 안타깝게 김하성 선수의 실책이 겹치면서 실점을 허용하고 말았어요. 결국 조성호 선수까지 등판을 하게 됐고 9회 상대의 약한 불펜을 공격해서 또 한 번의 리드를 잡기를 도모했는데 잘 풀리지 않으면서 결국 9회 조성호 선수가 결승타를 허용하면서 끝내기 패배로 아쉬운 경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2차전은 불펜 투수들이 상당히 많이 휴식이 부여된 경기였어요. 최현태 선수가 긴 이닝을 끌고 와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제구가 좋지 않았어요. 좌타자 상대로 계속 투심 패스트볼이 바깥쪽으로 형성되면서 볼이 많아지고 가운데로 던지려는 볼들을 상대 타자들이 커트를 해내면서 투수가 초반부터 굉장히 많아지면서 좀 무리가 있었고, 몰리는 공들이 다 장타로 허용이 되면서 실점을 했는데 5회까지 이닝을 끌고 가준 점은 굉장히 좀 괜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선이 전체적으로 변화구 대처가 잘 안되면서 타이밍 싸움에 어려움을 가져갔는데 김혜성 선수의 2루타랑 박준태 선수가 볼넷으로 만든 기회를 잡았고 이게 상위 타선으로 연결되면서 단숨에 동점까지 만들었거든요. 한 번에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저희 팀의 저력을 보여준 모습이고, 8회 초 9회 초 계속 대량 득점에 성공하면서 승기를 잡아갈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서건창 선수, 김하성 선수, 이정호 선수가 7안타를 몰아치면서 결승타 포함 8타점을 합작해냈거든요. 이 선수들이 이렇게 활약할 수 있었던 데는 하위 타선에서 박준태 선수랑 김혜성 선수가 계속 출루를 하려는 모습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날의 승부처는 이제 조상우 선수와 양현 선수가 휴식이 부여된 가운데 태훈 선수, 이영준 선수, 안우진 선수가 또 다른 필승조를 구성을 하면서 경기를 잘 마무리해준 점이 굉장히 좋은 승부처였고, 박준태 선수가 바스타 작전에 성공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번트 작전을 냈는데 상대 1-3루가 너무 잔디 앞까지 압박이 들어와가지고 좀 번트를 대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번트를 대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운 점이 사실이었는데 바스타 작전을 성공해내면서 흐름을 저희 쪽으로 가져온 게 이날 경기의 승리에 큰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6월부터 버티기에 들어갔는데 안우진 선수도 복귀해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부상 선수들이 한 명 한 명씩 이제 복귀할 일정을 잡고 있어요. 브리검 선수도 이제 퓨처스에 등판할 예정이고 김웅민 선수도 2군에 합류해서 내 외야 훈련 같이 하면서 도모할 일정을 잡고 있습니다. 김용 선수도 제1군에서 이제 2군을 곧 합류를 하게 됩니다. 어셀 선수도 예상보다는 좀 빨리 입국한다는 소식이 있어요. 만들어 온 전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머지않았으니까 조금만 더 팬 여러분 저희랑 같이 버티기에 돌입하셔서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저희 풀 전력으로 이제 경기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파이팅입니다.